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시편 22편 말씀, 어저께 21절까지 했죠. 그러니까 시편 22편 22절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22절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이시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이 딱 21절까지 끝나고 22절하고 또 다른 헤마로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앞에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구원을 선포했다면 이 22절로부터 이후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구원을 맛본 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찬송을 받으실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되어지느냐? 다윗의 고백을 보니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21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구원을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구원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바로 그 구원을 맛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구원을 맛보았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어졌다는 이 기도의 응답은 뭔가를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무엇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왜 잠잠하시나이까? 나의 신음 가운데 왜 주님은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왜 대답지 아니하시니까? 막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만큼 답답했을 때 거기서 그가 살아 일어났어. 살아 일어나니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 살아 일어나니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거죠. 막연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그래서 막연한 자는 증거할 수가 없어요. 막연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봐. 그러면 구원 받는데 아니면 복 받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막연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확실하게 구원을 맛본 사람은 뭘 말하겠어요? 증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이런 것이 해결이 되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라고 하죠. 그래서 증인은 어떤 자가 증인이 돼요?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 사도 요한도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전한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 확실하게 아는 것을 증거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는 아는 것을 전파하는데 거기서 안다라는, 야다라는 뜻은 경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경험했을 때 남자를 경험해야 남자를 안다고 여자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22절 말씀을 보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다윗이 주의 이름을 형제 중에서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이것만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또한 말하기도 해요.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주의 이름이 구원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또한 그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형제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의 경험이 주의 이름을 형제 가운데 선포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모든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 선포는 두 번째로 바로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러는데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약속하신 이가 약속대로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옛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이제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새로운 약속, 무슨 약속?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오신다 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를 보았고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진 자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또한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찬송하게 되고 또 반드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찬송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이 이루어졌고 성취가 됐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가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 눈으로 봤는데 이것이 다시 올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건 이것이 성취된 걸 봤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구원에 대한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약속하신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것을 아는 믿음이다 그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신다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랬을 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해서 이제 구원했으니까 나는 영원히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그 구원을 믿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자가 있다는 이 두 가지 양면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증언도 똑같이 이 두 가지를 말해줘야 돼요. 주의 이름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주의 이름을 믿지 않을 때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냐? 그 이름만을 찬송하는 자로 영원히 찬송할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우리 12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도록 구원을 베푸셨음을 지금 이 다윗이 말하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한다 한 22절에 이 회중은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교회 중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회중은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는 교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교회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11절 말씀은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말을 하죠. 한 근원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으로서부터 인자로 나온 것. 우리도 아담에게서부터 나온 자야. 아담이 어디서부터 나왔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건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한 영을 같이 갖고 있습니까? 감히 내가 예수님과 한 영을 가져서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라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로부터 나온 자예요. 그는 거룩한 자죠. 우리도 또한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거룩한 자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인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졌을 때 선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자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만큼 거룩하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어서 우리와 다른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가 아담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됐는데 뭐가 다르냐? 여기는 생명을 받아야 사는 자예요. 여기는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는 아담으로 지어져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받아야 돼요. 첫사람 아담을 산자라고 표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는 그 영을 받은 자다. 그 영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다. 그 말을 또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그 영을 가지고 육체로 오셨을 때 주를 의지하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하셨던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셔서 육체와 피를 가진 자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건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어요. 요것이 그대로 누구 안에서 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 육이, 내 피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래니 거룩함을 맛봐야 되죠. 하늘 나라를 맛봐야 되잖아요. 하늘 나라를 선포하려면 그 하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늘 나라를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그 사랑이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봤어야지 그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세 가지를 경험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에게 경험케 하고 그걸 선포케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경험케 하고 선포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를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할때 내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찬송하게 되어지는 입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백독을 하면 알수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가 뭐예요? 성령을 우리가 어떨 때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하신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사랑을 더 알아질 수 있도록 자라나야 되는 건 끊임없는 회개와 끊임없는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자. 그래서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자가 그 일을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님은 끊임없이 회개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게 하기 위해서다. 23절의 말씀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경외하는 자들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존경하게 되죠. 사람의 본분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경외함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경외함으로 구원을 맛본 너희여 이 말이에요. 그런 너희는 그를 찬송하라.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라. 그럴 때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냐? 그러면 그를 찬송해라. 두 번째, 너는 야곱의 자손이냐? 그러면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세 번째,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냐? 그러면 그를
경외하라.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해야 돼요. 매일의 삶에 여러분은 그분을 찬송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그 손을 하늘로부터 내가 끌어내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맛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늘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맛보니 찬송하는 자가 돼요. 그러한 자가 바로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열두 지파를 낳은 아버지거든요. 자손을 낳는 아버지.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자손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야곱의 자손이 되었다면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많은 열두 지파의 아들을 낳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안에서 열두 지파의 아들이 낳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은 바로 축복의 약속을 가진 자거든. 아멘. 그 축복의 약속이 바로 내 것이에요. 그거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야곱의 그 약속을 가졌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열두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고생을 했어요. 보내임을 받았어요. 어디로 보내임을 받았어요? 사망의 쫓김에서부터 도망을 가서 피신을 해서 가죠. 피신을 해서 가 있는 동안에 두 아내를 얻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생육하고 장대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주님의 약속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주어졌잖아요. 무슨 약속?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러면 이 야곱의 후손이 되어졌다는 나는 나도 그 약속을 똑같이 가진 자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야곱의 자손이라면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근데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시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그래서 반드시 야곱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백성이라면 이 말이죠. 그러면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만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많은 이야기를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받은 성령의 전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이 나를 통해서 늘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함부로 행동 못해요.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지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오늘 나아가는 길에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구원을 나타내고 그분의 이름이 찬송을 받도록 내가 그분 앞에 드려져야 돼요. 주님은 그거를 나타내고 싶으셔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옷이 없어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것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는 거.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이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 건 거예요. 주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는 그와 같이 그분의 일을 서로 나누면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때 그 모임 가운데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24절 그는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다윗이 자기가 지금 공관자의 그 공고 가운데 있었었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이 말씀은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의지하는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공고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어떠한 슬픔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공고에서부터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줄을 내 입에서 선포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해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주의 이름을 선포케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윗의 말에는 계속해서 같은 걸 반복해 말하고 있어요. 공곡 가운데 부르짖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들으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를 찬송하는 그 이유는 25절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내 스스로가 뭘 알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구원이 왔기 때문에 그 주께로부터 온 구원이 나로 찬송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선을 갚으리다. 여기서 이것이 마치 다윗의 어떤 서원을 갚은 것만 말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 그게 서원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과 함께 접전하게 될 것. 그래서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될 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계획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이루신 대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내가 그 서원을 이루겠다 이 말이죠. 주님이 하신 서원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과 그래서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실 약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지시는 영광을 이루실 것 그래서 모든 입이 주라 하시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하는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럴 때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도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는데 먹고 배부르다는, 뭘 먹고 배부르다는 거예요.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먹어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한다 그랬어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준 내 살이로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은 내 심령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로 살리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이 심령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터지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내리니까? 어린 양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데 그게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니까 기쁨이 막 솟아서 뭔지 모르는데 배꼽에서부터 꿀럭꿀럭꿀럭꿀럭 그렇게 솟아나는 생명샘. 그거를 맛보니 아 하나님이 내 보좌에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나는 이제 남은 건 뭐만 하면 돼? 경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는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어떤 자가?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겸손해졌으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나에게 구원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열심히 그 십자가의 생명의 말씀을 찾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자들이 되니까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계속 먹어지니까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싶으면 열심히 겸손해지고 열심히 여호와를 찾고 그러면 되겠구나. 오늘 27절 말씀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땅의 모든 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야?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 할 때 사람들은 이 땅끝이 무슨 이스라엘이다, 땅끝이 어디냐 이런데 땅끝은 모든 민족. 주님이 이 땅의 경계를 정하셨잖아요. 경계를 정하신 그 땅끝,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땅끝, 구약의 말씀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땅끝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딱 정해졌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땅끝, 하나님의 땅끝, 구원받을 백성 끝. 내가 구원받을 백성이면 내가 땅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죄인의 자리에 나가서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땅끝인 거예요. 그와 같은 백성이 곳곳에 많죠. 공고한 자들이 많아요. 그러한 자들이 다 죽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흩어졌죠. 디아스포라가 됐어. 온 열방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흩어지게 하신 이가 여호와예요. 왜 흩어지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땅끝에 다 살게 된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없는 죄악 가운데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 돌아가자.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여호와를 부를 때다. 우리 돌아가자.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우리의 앞에 예비하리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왔냐? 아니거든요.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 여호와의 구원의
동참하고자 나온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이 모든 일이 함께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생수강이 흐른 걸 명절 끝날이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말한 명절 끝은 어디냐? 바로 속죄일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 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성령이 임하시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장막이 이루어지는 거야.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장막절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서 이미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디아스포라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와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앞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그러니까 땅이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 앞에 굴복하게 되죠.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두가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두가 찬송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선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선포케 하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시고 또 많은 자들이 돌아와서 찬송하게끔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땅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시편에서도 지금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이사야서 45장 2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자들이 나를 앙망하고 내게 돌아올 것이고 나는 단 하나 너의 여호와 너의 구원이고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한 이 말씀을 오늘 다윗도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자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 여기서 풍성한 자는 뭐의 풍성한 자예요? 말씀의 풍성한 자가 그 말씀을 먹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다. 자, 여기서 그러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열심히 세상 거를 먹고 풍성한 자,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먹고 풍성한 자, 요 두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는 해요. 그런데 경배는 하지만 그 둘이 딱 갈라져. 어디로?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영멸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가 다 알고 경배하게 되나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육에 속한 자로 살았던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내려가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깨닫고 돌이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뭘 할 것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할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대대로 주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한 일을 대대로 전하게 했어요. 노래를 지어 전하게 했어요. 다윗도 노래를 지어서 전하게 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살피게 한 거예요. 우리가 내 자손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 자녀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도 경험하고 또 그도 알리게 대대에 주를 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행하실 것이다. 누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다윗을 통해서도 말했고 말하신 그분이 말하신 대로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 오신 거를 들어서 알아요. 역사 속에 오신 인물이니까. 그런데 보진 못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건 성령이 내 안에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를 찬송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의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말했고 그 이후 21절로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을 말하는데 이 모든 일을 주께서 다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구원하시니 오늘 나에게 그 구원을 경험케 하시니 그는 바로 단 한 분 내가 의지할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진다. 공고한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그를 의지하고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그분만을 바라는 자 끝까지 경외하고 그를 찬송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 예수님이 아담이신 거 이게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육체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셨거든요. 성령으로 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육체 연약함이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내가 못한다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주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도록 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또 경험케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선포하게 하시겠어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만은 찬송하는 나와 온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시면 되겠죠? 우리 모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의지하며 이와 같이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이라 선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경험하여지고 알아져서 믿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공고한 가운데서도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그 구원을 의지하며 다윗이 이와 같은 시편을 쓴 것처럼
그 노래를 지어서 후손들이 알게 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아버지여 주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대대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또 알고 믿고 우리도 또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또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은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이가 하나님이시고 오직 찬송 받으실 이도 단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먹고 우리 심령은 늘 물된 동산이 되어져서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찬송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증거자, 충성된 증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